안녕하세요. 소소고다리입니다. 지난 목요일날 비가 되게 많이 왔죠. 차분하게 많이 내렸답니다. 차분하게 많이 내리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한방눈이 내렸죠. 그것도 새벽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영상들을 보다가 보니까 냉해를 입으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수가 하고 싶은 말은 수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뭐 우리 새롭게 시작하시는 다육맘들이나 뭐또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런 경우를 만나면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죠. 뭐 당황하시지 마시고, 아이고 목이 갑자기 걸걸어갖고 영상을 끊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냉해를 입었다면 절대로 따뜻한 곳으로 뭐 실내나 뭐 아이들을 따뜻하게 해준다거나 하면 안 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냉해를 입었던 그 자리에서 해동이 될수 있도록 그대로 놔두면 거기가 다 그대로 돌아오는 편이랍니다. 뭐 수수도 한해 언제는 너무 크게 냉해를 입어가지고 그냥 무덤덤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답니다. 뭐 난로를 다시 털어주거나, 그것도 실내에서 냉해를 입었기 때문에 옥상 창고방에서. 그래서 그냥 뭐 난로를 다시 털어주거나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고, 그냥 그대로 두고 그것도 창고방 문을 열어놓고 그냥 내려와 버렸답니다. 내려오고 뭐 그대로 출근을 했다가 저녁에 다시 돌아오니까 애들이 그대로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돌아왔고, 뭐 냉해를 입는다고 해서 웬만한 다육이들은 그대로 그냥 원래대로 돌아오는 편이고, 봄에는 뭐 염자나 라울들이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라울 같은 경우도 물론 염자는 조금 돌아오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라울 같은 경우는 냉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줄기만 살아 있다면 그 다음 해가 되면, 물론 뭐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다음 해가 되면 굉장히 자구를 또 많이 달아주기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마음을 막 아파하거나 뭐 어떻게 저렇게 안 하셨으면 해서 수수가 또 이렇게 오지랖 넓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고요. 이거는 수수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그저께 냉해를 입으신 분들도 거의 뭐 다육이가 다 돌아왔다라고 또 그런 영상들도 또 많이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다육이가 냉해를 입었다고 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아이 또 말이 막 꼬입니다. 그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또 주저리 한 소리 해보았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한 것 같아요. 어제부터 뭐 영상 13도까지 한낮에 올라가고, 저녁에도 새벽에도 영상 2도, 3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들 덮어주지 않았고 바람막이도 해주지 않았고, 어젯밤에 늦게 올라와서 보니까, 옥상에 올라와서 체온을 이렇게 느껴보니까 바람도 불지 않고 요대로 둬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두고 밤을 지새서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옥상에 올라와서 보니까 아이들 다 무사하답니다. 이슬도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촉촉한 기도 없고 뽀송뽀송하네요. 자, 잠시 또 영상을 끊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상을 끊었다가 다시 돌아오면 말을 이어서 연결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우리 영상을 이렇게 올리시고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요 아이는 파벌리 볼 때마다 너무 이쁘답니다. 자구를 얼마나 많이 달았는지 수순에 와가지고, 처음에 올때요 엄마 몸 모주 하나가 와가지고 자구를 이렇게 주렁주렁 달아준 아이고요. 또뭐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죠. 따뜻하고 새벽에도 기온이 따뜻하더라고요. 따뜻하고, 그다음 날은 뭐 영도까지도 내려가고, 주말 토요일쯤 되면 뭐 영하 1도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 또요 아이들 들을 때는 뭐 온도를 차츰차츰 봐가면서 드릴까 생각 중이랍니다. 지금 뭐 벌써 11월 말을 향해서 가고 벌써 창고방에 들어갔어야 할 아이들이 지금 요렇게 노숙을 하고 있고,
맨날 이렇게 다 보여드렸던 다육이들이라 뭐 가가 가갔고 가가 가갔습니다. 뭐 똑같은 다육이 맨날 보여드려봐야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히 매일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는 게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많이 망설여진다? 뭐 어떤 그런 게 있고 얘는 아미치스 물고픈가 봐요. 쪼글쪼글 했었답니다. 이런 아이들 있고 소인제 거의 그다 뭐 그렇죠. 이게 다육이라는 게 다육이 영상이라는 게 뭐 영상을 찍기 위해서 새로운 다육이를 자꾸 들일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이야기거리를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하답니다.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 있는 아이들도 뿌리 커팅 다 해가지고 지금 자리를 잡은 아이들도 있고 못 잡은 아이도 있고 어머나 얘는 완전히 자리 잡아서 굉장히 예뻐지고 있네요. 예뻐지고 있고 뭐 내년 다가오는 새로운 내년 봄이 오면 얘네들이 다시 성장을 순풍순풍 해갖고 되게 예뻐지지 않을까. 아이고 사 그렇게 이뻤던 가르시아도 이렇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되었고 수순에도 콩쥐팥쥐가 있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한번 찾아볼 거나. 콩쥐팥쥐를 찾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녀서나 찾지 못했습니다. 영상을 끊고 찾아봐야겠어요. 분명히 있기는 한데 걔도 뿌리를 커팅을 새로 사겨서 앉혀놨기 때문에 어디다 놔놨는지 자리가 바뀌면 어디 있는지 도통 찾기가 힘들답니다. 와 수순에 얘가 헬리아고요. 그리고 요 아이 요 아이가 입꼬지로 키운 아이죠. 요 아이가 뭐냐 하면 너가 이름이 라테일이랍니다. 입꼬지로 요렇게 했더니 얘는 아마도 지프철아 쪽으로 나오는 것 같고 조금 더 커봐야 알겠지만 지금 한쪽으로 요쪽으로 요 생얼도 나오고 있고 이쪽도 자라면서 분지를 할지도 모른답니다. 처음에 요렇게 입꼬지를 해서 나올 때 철아로 나온다 싶어도 거의 분지를 하더라고요. 분지를 하고 지금 여기 아주 작은 라테일아 발음 안 돼 라테일이랍니다. 얘도 뭐 예쁘게 자라주겠죠. 분갈이를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화분에도 앉혀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앉혀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리 잡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고 오늘은 다육이 냉해 입었을 때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이야기 절대로 따뜻한 곳으로 들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 비슷한 온도에서 냉해를 입었던 비슷한 온도에서 아이들 해동을 해야 한다는 거 한번 수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